2014년 12월 아주 스산한 겨울 공동묘지에서 시작돼. 벌써 울썩하네. 건장한 장정 여러 명이서 모닥불에 손을 녹이고 있어. 이거 2년밖에 안 됐다는데 아우 왜 다시 파는 거예요? 아 그 뭘 꼭 찾아야 된대잖아. 날씨도 뒤숭숭한데 뭐 아유. 자자자 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시작합시다. 한 사람 두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땅을 파기 시작해. 누군가의 묘를 파는 거야. 그 저거 파묘잖아. 파묘? 맞아. 왜 파는 걸까? 아까 뭐 찾을 거 있다고 보석들? 귀중품? 한삼, 두삼. 한참을 파내려가. 그러다가 툭! 삽 끝에 뭐가 걸려. 관이야. 하얀 관보로 덮여있는 관. 조심조심 그 관보를 걷어내고 뚜껑을 열었어. 안에 들어있는 건 한 구의 시신이야. 자, 시신은 아직 완전히 부패되지는 않았어. 이런 걸 육탈이 되지 않았다. 그렇게 표현한대. 육탈.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작업자들이 가장 꺼려하는 상황이래. 그럴 것 같아요. 불길하다는 미신이 또 있거든. 그 모습을 직접 보여줄게. 진짜로? 진짜요? 테스트 하나 들어가지고 보시면. 뭐야 저 시신 아니야? 나 이제 나한테 무슨 일이야? 오늘 내가 무슨 일이야? 이런 거는 진짜 처음이라서. 그러니까. 되게 좀 낯선 거. 약간 네, 느낌이 이상해. 이상하지. 네. 이상해. 맞아. 네. 약간 옆에 그런 거 약간 핏자국도 있는 것 같고. 소름 돋았어. 자, 그렇다면 왜 망자를 다시 세상 밖으로 꺼낸 걸까? 그리고 이 시신은 누구일까?